아니야, 형은 샘 스미스야. 아리아나 그란데 빠 아니냐? 아리아나 그란데. You make me na-na-na-na stronger.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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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노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영상을 보고 나서 와 대박이다 싶었던 거지. 그건 송대가 아니고 송대가님이 무슨 그런 노래를 불렀나요? 네. 브루노 마스 최애 곡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쇼츠로만 보다 보니까 그 노래 라이브 영상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예. 노래 가사도 너무 좋더라. 넘사야 넘사. 진짜. 아리아나 그란데가 남친 수만 따져도 이미 관계 10회 이상 맺은 결혼 정보 회사 OT업급 매물이라고. 에이, 근데 서양은 그런 거 없잖아. 여자를 볼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는 약간 여자친구를 25살 딱 넘어가면 그 시기부터 막 차버리잖아. 얼마 전에 그게 깨졌었는데 다시 갈아탔다고 하더라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강박에 갇힌 것 같아 디카프리오는. 25살 이상은 절대 안 만났는데 한번 만났어갖고 이제 그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었잖아. 디카프리오가 이제 25살 이상도 만난다, 그래서 26살 27살 만나더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시 돌아갔어. 회귀했어. 본인 스스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건가 봐. 컨셉에 갇힌 건지. 선도유지. 선도유지라니. 아니 무슨 여자가 뭐 생선도 아니고 선도를 봅니까. 말을 참 저급하게 하시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야무지다. 편집자들도 넣을 거 없으면은 그날 하루에 방구 낀 거를 짧게 쳐가지고 그 넣을 거 없으면 좀 넣었으면 좋겠다. 모아가지고 방구 모음집. 오늘 생방송 한 거 중에 이제 방구 모음집 해가지고 예 영상 짜투리에 좀 넣어주세요. 방구 매드부비. 방구 매드부비 개웃기네. 이게 진정한 트리멘티라미니지. 생선남 방구남. 오늘만 몇 번 끼냐. 예. 참 그 안방에서 이제 주영이랑 나랑 또 저 리아주아랑 이렇게 넷이 있을 때 제가 방구를 시도 때도 없이 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눈빛은 처음 봤어 사귀는 사람한테. 아주 경멸 혐오의 눈빛을 보내더라고 주영이가. 너무 많이 끼니까 진짜 찐으로 찐텐으로 막 짜증을 내더라고. 예. 주영아 니 자노? 자나보다. 아 진짜.
진짜 하면서 일어나서 뒤에 창문을 열더라고. 방에 가스가 가득 찼다고. 참 이럴 때 보면 이제 말 못하는 그 동물들이 참 고마워요, 애들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예. 표정의 변화가 1도 없어, 강아지들이. 전만은 쇼츠 빌런이네. 진성 콧박이. 전만 뭐든지 쇼츠로 풀어내네. 너 리아주한테 이런 짓거리 하지. 뭔데? 당연히 짜증나지. 나였으면 저렇게 성놈마냥 퐁퐁대면 애널플럭으로 막았음. 소리가 안 나는데? 근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좀 귀하다. 아, 저건 귀한데. 돌핀 팬츠에 방귀 싸갈기는 다이렉트로 직방으로 맞는 방귀. 이거 귀한데. 저거 귀하다. 여자분인가 봐. 개웃기네. 형님 이거 한번 봐. 아니 나한테 쇼츠 채팅으로 치지 말고 쇼츠 그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거 뭔데요? 야, 근데 진짜 너 일본이처럼 생겼다. 에? 뭐야? 일본이한테 일본이 닮았다 그러는데 왜? 세일즈는 다 유카타 입어줬으면 좋겠다. 유카타? 외동새끼 아니랄까 봐. 조센징. 외놈이라 그러니까 조센징으로 바로 받아치네. 외놈과 조센징. 아, 저거는 딜교 성공이야. 저거 이제 딜교 인정. 발작 안 할 수 있는 일본인의 워딩이다. 저거는 주거니 받거니. 아, 그만 쇼츠 올려. 왜 이렇게 쇼츠를 채팅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야? 방구 확대 야무지네. 아니 전만은 쇼츠를 그냥 카페 올리지 왜 저러지? 그만해라. 아, 아까 번호 공개돼갖고 씨발 이거 뭐 전화 장난전화 존나 왔네. 이 개새끼들 이거. 상스럽지만 발기하였습니다. 자니? 왜 안방 가서 자지? 알았어. 뭐야? 미안한데 안 볼 거야. 니들 올리는 쇼츠. 진짜 한 번만 봐. 아니야, 안 볼 거야. 보라 그러면 난 안 봐. 보지 말라 그러면 볼 거야. 후회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후회 할래. 아니야, 안 봐. 쇼츠 그만 올려. 그만 올려. 미친놈들아. 카페 올려. 카페 올리면 봐줄게. 제발 그만 올려.
그만 올려. 천카나 마지막 경고다. 아, 4시 43분이네. 아, 오늘 진짜 버티기 힘들었는데. 처음에 아메리카노 3샷을 먹었더니 와, 엄마. 코트님 화천 오셨을 때 화천 공영버스 정류장 앞에 있었는데 은근히 잘 앉으셨던데. 아, 근데 사진 찍고 가신 분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막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까지 잘생겼다고 할 정도인가 내 외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오,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러더라고. 아, 진짜야. 팩트야. 아, 화천 갔을 때 사진 엄청 많이 찍었죠. 한 뭐 한 20분? 30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사진만 해도 무지하게 찍었죠. 요거 아닙니까? 예. 에이, 뭐 잘생긴 사람 볼 일이 없어. 네. 여기서 찍으신 거죠? 사진을. 예. 형제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화천 형제들. 복지고 배가린데. 그 복장 아니야? 그 사람이랑 느낌 비슷해. 사이렌 호미들 그 사람. 아, 시끄러. 너 수업을 그래. 아니, 은행은 괜찮아. 응. 잘 찍어. 김치 못 찍게. 김치 찍어.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저. 헬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너무 좋아. I'm sorry. No problem. 우리 형은 어찌 넘기고 넘겨도 서는 거 말고 엄청 키키해. 화천에 사시나 봐. 자. 머리 깨지니까. 머리. 항상 듣는 얘기 와서 지금.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맞아요. 역시 코아.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어? 잠시만요. 머리. 어때?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니까? 하나 듣는 얘기 와서 지겹네요. 역시 코아. 도희 놀림이래. 코아는 잘생김을 날씨를 가리지 않아. 역시 늘 짜릿해. 늘 새로워. 아유, 상큼한 기집애. 온 동네 은행을 다 잡아먹네. 와. 실제로 보면 대체 포스가 지리는구나, 내가. 난 가끔 너무 내가 1인칭으로만 살아서 그런지 거울 볼 때도 상반신만 나오고 그러잖아, 보통.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진짜 지리는구나. 포스. 잘 타지 않아? 아, 근데 이런 데서 스케이트 하는 건 진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더라고. 빙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탔을 때는 거의 선수분들이랑 똑같이 탔을 정도였고, 그때 뭐 선수 제의도 받고 그랬었는데, 20대 초반에, 예, 목동 아이스링크장 가가지고, 그때 타다가 이제 십몇 년 만에 타본 거죠? 이게?
빙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빠지겠더라고. 나중에는 딱 적응돼가지고 랄프 다 타고 나서 이때 미쳤다. 톰 오 잘 타네. 이야 잘 타는데요? 근데 이거 잠깐 타고 나서 체력이 다 빠지더라고. 허벅지랑 이런 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에이, 인라인이랑은 결이 다르죠. 어디 인라인 따위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 인라인이 아니야. 저건 인라인 탈 줄 안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스케이트 타는 사람을 아주 뭐 그 무시하시네. 인라인은 바퀴 자체가 우레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저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인라인이랑은 달라. 얼음에서 타는 저거는 칼 날이 딱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라서 중심 조금만 잘못 잡아도 바로 밀려나서 다리 찢어지면서 이렇게 막 자빠지고 슬립을 많이 해요. 인라인이랑은 달라요. 예. 네. 일단 코어 힘이 좋아야 돼. 저거 탈라 그래도. 해보시면 알 거야. 해보시면 와 코트 미쳤다. 네. 아이 씨발 새끼 또 시작이네. 아는 척 할 때마다 목에 전기 충격 줘야 하는데. 큰 고통 주고 싶어? 줘봐. 줘봐. 하지도 못하면서. 최민식 장례식 장면 성대모사 좀 해줘. 아니 나는 그거 참무식을 연습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드라마 보면서 그 장면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잖아. 그 형님분 그 바카라 하실 때. 아 형님 왜 자꾸 내 말을 그 곡해하십니까 형님. 에? 이제 도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 아 나 진짜 이렇게 하시면 진짜 섭섭합니다. 에? 그 장면만 계속 봐가 그 생각이 나갖고 그걸 이제 떠올리면서 말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리는 거지. 에. 카지노 꿀잼이에요. 재밌어. 못 끊겠어. 디즈니가 너무 야속한데 일주일에 한 편씩만 내놓는 게 너무 디즈니가 야속하고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보는 것 같아. 카지노 한 번에 몰아서 보려고 묵히고 있는데 이 새끼 때문에 봐야겠노. 보세요. 재밌어요. 네. 근데 요거 할 때 약간 좀 그런 거 생활 연기를 많이 하더라. 힘을 많이 뺀 연기? 어떤 대사든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카지노는 좀 특징이 다들 생활 연기를 해. 힘을 좀 한 템포 낮춰서. 그래서 욕할 때도 야 이 개새끼야 너 뭐라 그랬어? 응? 이런 개놈의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개놈의 새끼를 많이 쓰더라. 미드 같다고 평이 좋더라. 한국 드라마 같지가 않고. 종이의 집은 별로였나봐. 진짜 그 시즌 또 나왔는데 사람들 관심을 안 갖더라고. 내 집 겨냥층이 베트남이나 이쪽이었대. 동남아 쪽. 워낙 한국
그 K 그 저기 컬처가 인기가 많아갖고. 얼마나 후회할지 산 건지 내가 존나 늦게 일 테니까 끊어 이 개새끼야. 아니야 그 이렇게 하면 안 나와. 난 그냥 그 장면 원툴이야. 아 형님 그 바카라가 이게 좀 저 쉬운 게 아니에요 형님. 예? 이거 말고는 다른 건 못 하겠어. 공사 칠 때 빼곤 어. 낮은 톤을 못 하겠어. 근데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 카지노보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블루스. 진짜 우리들의 블루스가 진짜 작년에 봤던 최고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 피지컬 100은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니까 미리 보기 장면이 나오잖아. 자동으로 재생되잖아. 이거 봤는데 뭐 매달려 있다 막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어. 100명 중에 최고의 피지컬을 찾는 거잖아. 한마디로 출발 드림팀 같은.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미생은 싫어요. 왜 미생을 내가 싫어했냐면 좀 보다가 내가 하차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딥해. 어, 그 감정선들이 그냥 보통의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막 등에서 막 날개가 막 나오면서 어, 뭔가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 생활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난 좀 별로더라고. 일본 감성 같기도 하고 약간 어.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 하심?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나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셨나요? 회사 생활 드립치는 애도 고통 말이 없네. 아는 척하니까. 어. 오후 출근하는 회사가 있어요? 개꿀이시다 님은. 출근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네. 오후 출근이라 야무지구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사에서 퇴근할 때도 차가 안 막히시겠네. 아, 좋으시겠다, 진짜. 2교대요? 교대 근무? 금요일 새벽에 이딴 걸 보고 있으니 개백수 찐따 새끼들이지. 코트도 얼마나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할까? 한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 막 한심한 존재로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자택경비원 3단봉으로 후려치기 전에 조용히 해주세요. 어. 아 다음 뭐 할까? 게임을 바로 할까? 또 빨방을 또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끈다 그랬으니까 예, 그 다들 십시일반으로 한 5,000개를 좀 채워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5,000개 딱 채워지면은 마지막에 이제 채운 사람, 아니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정하는 걸로 합시다. 예, 어때요? 지금부터 스타트 해볼까요? 지금부터 아 코트릉 1등 코트릉 1등 코트릉 1등 백준성 강태 코트릉 1등 생각 고맙습니다. 개보대 1등 공동 1등 야, 남이 해주겠지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보고 싶은 걸 말씀해보세요. 할게요. 코트른과 개보대가 지금 공동 1등입니다. 개보대 1등 개보대가 지금 1등입니다 개보대 1등 자 남은 1,000개가 있습니다 예 남은 1,000개 코트른 공동 1등 맞죠? 코트른 그리고 개보대 약발을 한 게 400개 마저 채워봐 아 좋습니다 자 400개를 17반으로 채워봅시다 감사합니다. 개보대랑 코트릉이랑 둘이 채웠네. 오, 홀리 쉣. 띵털이 31개 고맙다.
자, 그러면 이거 예, 진짜 두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다들 전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 이게 막 서로 막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눈치 볼 동안 두 분께서 예, 방송에 이렇게 좀 후원을 해 주셨으니까 이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서 대신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면 제가 4시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방송을. 근데 또 어떻게 하는 게 또 이게 그거라서 그 습관적인 방송이라 그런지 6시까지는 무조건 해야겠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토크 킬게요. 진심으로 고맙다고 좀 해봐. 내가 고맙다고. 아, 그래. 고맙다. 이렇게 치지 말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케이. 아. 개보대 코트를 띠설 만세. 고맙습니다. 예. 아이, 저는 1차적으로 감사한 거고, 저는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 고맙다고 한 게 맞죠. 저는 감사합니다. 저 두 분에게. 예. 아, 이렇게 이게 뭐만 나오냐? 오케이. 아, 저는 항상 클 때마다 느끼는 게 오늘은 좀 유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